경북경찰청은 예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을 군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강력범죄수사대 내 군인범죄수사팀과 안전사고수사팀 등 3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이 팀장을 맡습니다. 경북경찰청은 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군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군인권단체는 경북경찰이 범죄 인지 통보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다시 군의 사건을 넘겨줬다며 경북경찰청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.